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바로 58층의 뷰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한눈에 도시가 다 보였어요. 준비를 하고 나와서 무료 트램을 타고 픽업 장소로 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먼저 사샤플라스 마을이라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스콘집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팅이 있는 것 같네요. 웨이팅이 아니라 문을 아직 안 연 거였어요. 바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니까 오픈이어서 딱 밖에 들어왔습니다. 냄새 안 나는 조화. 플랫 화이트랑 플레인 스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잼이랑 클로디드 크림도 같이 나왔어요. 스콘은 당연히 클로디드 크림 아니겠습니까? 저 직접 만든 잼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때요? 빵?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 인스타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저도 안 써봐가지고 처음 보겠어요. 땡스. 귀여우니까 색깔도 쓰시고.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옆에 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장난감 가게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그건데? 영만이 아저씨 옆에서 뚝딱이 뚝딱이 위를 올려다 보니까 인형들을 다 저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넌 무서운 거 아니야? 여긴 옆집 잡화점인데 북마크 이거 있어요. 코카투 기차 타러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웁니다. 산속이라서 더 추운 것 같아요. 정말 중계기간이다. 가쁨비. 우와 간다.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합니다. 도착 후 내리는 역에서 가이드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 다 타고 너무 추워.
코가 빨개진 추워서. 치킨 샌드위치. 아보카도 들어있네. 코카투에게 먹이를 주러 왔습니다. There we go. Thank you very much. Go through. Thank you. Yeah. 맛있니? 아이 똥 쌀 것 같아. 아씨. 똥 싸는 거 아니겠지? 똥 싸지 마. 아! 아파. 얘네 싸울라 그래. 싸우지 마! 코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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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my friend. 넌 내 친구구나. 팔이 너무 불편해. Hey friend. 오, 오, 3D 카드입니다. 코카투를 구경하고 마루 동물원에 가고 있습니다. 마루 코알라 파크. 여기는 옵션 선택 여행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코알라를 본 적이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갖다 주니까 먹네. 캥거루는 너무 게으른 동물이라서 먹이를 줘야지만 먹어요. 먹어. 야 이거 먹는다. 너는 혼종이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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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얘는 캥거루일까요? 알파카일까요? 가자. 애기 있다. 그래, 그래. 이거 눈 눈으로 되나 봐. 눈아이 이동해. 갑자기 비가 와서 여기로 다 숨었어요 캥거루들이. 너는 못 숨었니? 넌 밖에 나와 있구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쓰담쓰담 하니까 갑자기 일어났어. 코알라 들어갔어요. 냄새나. 코알라. 그럼 이거 다 영상을 왜 못 잡아올까? 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He's about 10 kilos to 11 kilos. 10에서 11kg이래요. Yeah, that's about the average size for our males. 보통 사이즈라고 하네요. Jordy. Jordy. Jordy란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Jordy는 자기 이름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When you're a koala, you don't really respond to your name. 코알라가 그 이름 불렀을 때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고 반응을 하면은 알고 있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대요. 코알라의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진짜 귀여울 줄만 알았던 코알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무섭다. 비추하마다 좀 18년도 Luca, come here! Luca!
얘는 자기 이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뮤! 에뮤! 와, 엄청 크다. 에뮤! 에뮤! 에뮤는 호주 동전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에뮤는 참고로 날지 못합니다. 코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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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셋 펭귄집. 저 펭귄집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펭귄집이에요. 우와 멋있다. 저렇게 산책로 밑에 아기 펭귄들이 있어요. 펭귄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보고 찍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얘네는 애기 펭귄들인데 바다로 먹이 찾으러 나간 어미 펭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절경의 산책로를 걷고 또 걷고 계속 쭉 걷다 보면은 부서지는 파도가 나옵니다. 해가 어느 정도 질 때까지 차에서 야생 왈라비들을 구경했어요.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담요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펭귄은 해가 져야 나온대요. 해 지면은 녹화를 못할 것 같아서 눈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 지고 나서 봐야 되니까 스베니어샵 왔습니다. 귀엽네.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스웨터 입은 손님. 이겠다. 25불 정도 하는 걸 좋아. 이 스웨터 입은 펭귄이다. 꽤 큰데? 제 새끼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지내는 펭귄들이 가장 작은 펭귄이라고 합니다. 약 A4 사이즈만한 펭귄들이에요. 저쪽에서 펭귄들이 나와서 이 언덕을 넘는데요. 근데 얘는 미리 나와 있어요. 이제 해가 없어지니까 펭귄들이 무리 지어서 바닷가에서부터 육지로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어쩜 저렇게 아장아장 걷죠? 여기는 펭귄을 저렇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은은한 조명으로 펭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펭귄 이행시를 끝으로 오늘 여정 마무리할게요. 펭, 펭현주, 퀸, 퀸카.